지금 우리 이젠이 작업이 전부 끝나가지고 다시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보라 탈착을 아주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블럭을 보시면 블럭에도 퀵컴에서 그걸 장착을 해놔서 장착이 아주 쉽습니다. 이제 인텔 시스템이랑 라이젠 시스템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나 근데 모라로 오버클럭을 시도했는데 4.3 오버가 죽어도 안 돼요. 42.75 배수했어요. 램은 3533이 안정화가 제대로 안 돼서 3466까지 늘렸고요. 제가 레이턴시 보여드릴까요? 63. 인텔 CPU들 노오버하면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인텔 CPU 극오버가 30 후반에서 30 중반 정도 나옵니다. 일단 레이턴시가 기본 오답이에요. 뭔 게임을 해볼까? 그거 보니까 배그 가보자. QHD 눈쟁 옵션. 대기실에서 사람 많은데 쳐다보니까 요 110, 요 기가 막혀요 라이젠. 근데 그거 보니까 뭔가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좀더 부들부들해진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낮잖아요. 이게 높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팍 치잖아요. 그러면 뚝뚝 끊기고요. 저렇게 착착 치는 건 아까 인텔 CPU 쓸 때도 있었거든요. 이게 배그가 원래 최적화 마이크로 스터더링 부분은 똥망 게임이라서 원래 튀긴 튀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9700K 있을 때 이렇게 프레임이 안 나왔었나요? 외곽 그냥 파밍할 때? 빅핸디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200갱 넘었던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뭐 사람이 없는 상황은 배그는 아시잖아요? CPU 빨 별로 안 받는 거.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와 주변에 건물이 많을 때 CPU 빨을 많이 받는 게 배그라는 거. 일단 외곽에서 간단한 전투 정도 일어나는 거는 라이젠 그거보다 플레이하는데 불편함이 줄 정도로 끊기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이제 전투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아, 근데 프레임 떨어지기 시작한다. 144 방어 안 되기 시작하죠? 고로카가 이제 에란겔로 치면 약간 포친키 같은 느낌이네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프레임 방어가 안 되기 시작하죠. 100이 방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자기장 바깥이라서 사람 밀집도가 낮은 곳인데도 안 된다는 건 자기장 안에 들어가서 싸우기 시작하면 답도 없다는. 주변에 적이 없나 봐요. 프레임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 보니. 장점이 있네요, 여러분. 인텔 CPU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심하니까 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더 쉬운. 최고의 장점이네. 하지만 전투할 때는 100프레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전투에선 좀더 불리할 수 있음. 2명 기절이요. 와, 프레임 80까지. 미친,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요? 사람 죽였는데. 프레임이 올라야 되지 않나? 죽였어요. 빨리 가요. 우! 오른쪽에 쌓여. 와, 저렇게 멀리 있었는데 맞췄어? 앞에 일평진 먹고.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아파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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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앞에 일평진가 있어야지. 우리 팀한명 죽었고. 아, 졌다, 이거. 뭐야? 뭐야, 얘?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은 라이젠 평균 프레임. 와, 평균 프레임이 144 방어가 안 되네. 얘들이죠? 아, 핵이네. 씨. 1인칭으로 게임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야, 위치를 그냥 다 알고 쏘죠? 야, 헤드라인 나. 헤드라인 눌리고 있죠? 아, 쏜다, 쏜다, 쏜다. 야, 건드리면 죽인다 이거죠? 너무하네. 너무해. 일단 한판뛴 소감은, 본인이 둔감하고 진짜 프레임에 신경을 1도 안 쓰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쿨링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보드에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프레임이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극오버까지 땡기면 할만하다 정도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활하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부유케 국민 오버가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후반 가면 마이크로 스터링이 꽤 많이 신경 쓰이네요. 초반에는 별로 그 끊긴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아까 파밍할 때는. 근데 후반에 전투하는 구간에서 마이크로 스터링이 뜨니까 엄청 뚝뚝 끊기네요. 이번에는 프레임 잘 나온다는 산옥입니다. 144 고정 안 되는 거요? 당연히 안 되죠. CPU가 구리면 글카가 아무리 좋아도. 글카만 좋다고 프레임이 잘 나올 거면 옛날 CPU에다가 그냥 글카만 오지게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죠? 근데 안 그런 이유가 뭡니까? 프레임이 안 나오니까. CPU도 프레임을 뽑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요.
어느 한쪽만 사양이 높다고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했듯이 외곽 파밍하는데 프레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곽 파밍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외곽 파밍하는데 프레임이 안 나오면 그건 쓰레기 CPU죠. 왜냐면 CPU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진짜 쓰레기예요. 옛날 CPU를 쓰면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현세대 CPU가 그 정도면, 그러니까 거의 불도저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야 돼. 아! 에란겔이 아마 더 프레임 안 나올 텐데? 에란겔 요즘 프레임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에란겔의 프레임이 더 안 나오죠? 2700X 42.75 전압 얼마 줬냐고요? LLC3에 1.45 줬습니다. 뭐 라이젠 쓰는 사람들이 1.5까지는 상관없다고 하길래 1.45 넣었어요. 아무튼 뭐 라이젠 유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해줘야지. 뭐 하다가 돼지면 뭐 내가 책임져야지. 어우, 프레임 왜 이렇게 떨어지냐? 사람 주변에 많은가 보네? 님들 거기 왜 가요? 우리 반대로 가야 돼! 여기로 왜 가! 야! 아니 왜 또 돌아가? 야야야! 그냥 버려! 그냥 버려! 이 X. 아니 운전 왜 이래? 야! 술 마셨냐? 야 어디 가! 야! 저 뽀기 타고 가야지 그냥. 씨. 둘이 친구냐? 아, 그래 둘이 친구야? 나 혼자 갈 거다? 바보 같은 녀석들. 어, 갑자기 스터더링 게 심해졌다. 사람 많나봐 주변에. 이게 프레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평균 프레임의 함정. 평균 프레임만 150인 거 보면 와 프레임 잘 나오네 라고 착각하는. 어, 막 뚝뚝 끊기는 거 봐. 하위 1% 프레임 아래 그거 잘 보세요. 저 그래프 저기 위로 툭툭 튀는 게 프레임이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뚝뚝 끊긴다는 그 느낌이 바로 저거 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하위 1% 프레임이 쭉쭉 떨어져요. 윤쟁이님 프레임은 잘 나오는데 게임이 끊겨요. 그게 바로 이런 증상입니다. 프레임 타임은 1프레임마다 기록이 되거든요. 지금 또 튀잖아. 근데 아까 산옥에서는 안 그랬는데 에란겔이 유독 심하네요. 에란겔보다 미라마가 더하다고요? 그래? 이런 부분만 좀 고쳐주면. 나도 인텔이 좋아서 인텔 CPU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할 때 프레임 잘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어차피 뭐 발열 높으면 높아봤자 내가 몰았으면 어차피 발열 다 커버되니까 돈이 얼마 들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프레임이 나는 안정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해서. 근데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방이 너무 더 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컴도 스펙을 최대한 저전력으로 낮추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도 덥죠? 라이젠 써도 더운 건 매한가지예요. 어차피 고성능 GPU 뭐 저전력이라고 해봤자 50W 이 정도 수준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게임컴도 전력 소모 460W, 심지어 글카로드를 100% 아니죠? 방송컴이 330W 먹고 있고 지금 게임컴이 400W 정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워 뒤질 것 같아요 진짜. 창문 열고 있는데도 방온도가 지금 27도야 근데 미라마 에란겔이 왜 그러지? 똑같은 게임인데 맵 최적화가 엄청 부족한가 보네. 이때까지 배그 한 거 종합을 해보면 아까 비캔디 할만했어요. 산옥도 할만했고. 근데 에란겔하고 미라마는 못 해먹겠어요. 근데 이게 인텔 CPU 오버해서 쓸 때는 이렇게까지 안 심했거든요. 저는 모라에다가 이제 최상급 메인보드까지 썼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으로 오버한 상황에서는 진짜 이거 뭐 체감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 안 할 수 있는데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력파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다 체감하거든요. 빡칠 것 같아요 게임하다가. 근데 이제 아까 봤듯이 뭐 60프레임 밑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프로 받고 자신이 144Hz 모니터를 안 쓴다. 그냥 4K 60Hz 아니면 뭐 QHD 60Hz 아니면 뭐 FHD 60Hz 모니터를 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절대적인 프레임이 낮으면 라이젠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인텔 8100을 쓰든 뭐 펜티엄까지는 좀 해봐고 뭐 라이젠 2600을 쓰든 뭘 하든 60프레임 언저리 수준만 그냥 게임을 할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고프레임을 뽑기 위해서 CPU 성능이 필요한 건데 라이젠의 CPU 능력은 한 100프레임 언저리 느낌이에요. 144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오버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픽카드를 엄청나게 낮은 단계를 쓴다. 1060 이 정도 쓴다. 1660Ti, 2060 이 이상으로 쓰는 거는 솔직히 비추천. 그러니까 2060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는 봐주자 느낌. 겨우 언저리 2060 정도부터 쓸 거면 이제 그래픽 옵션을 높여야 돼요. 그래픽 옵션을 낮춰서 쓰시면 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를 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2060급 이상 쓰실 분들은 그래픽 옵션을 높여서 쓰실 분들 최소한 중업 이상으로 쓰셔야만 됩니다. 2070 이상은 프로 상업 정도까지는 보통 받고 쓰셔야 되고 그래야만 그래픽 카드를 다 뽑고 쓰는 거예요. 만일에 국민 옵션 아니면 최하업으로 프레임을 최대한 뽑겠다 그럼 글카를 그냥 내리세요. 글카를 내리고 CPU를 올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젠의 그거보다 마지노선은 FHD 수준에서는 2060이고 QHD 수준에서는 2070, 2080까지 커버 치려면 이제 옵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일단은 라이젠 오늘 배틀그라운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구름 옵션만 낮추고 나머진 풀업입니다. 와, 글카 로드 심각하네요. 이게 어쌔신 크리드 최적화가 구린 걸까? CPU가 구린 걸까? 와, 근데 진짜 심각하네요. 유비 게임들은 대부분 친함단 게임이거든요. 심지어 여기서도 프리징이 있네요. 여기서 지금 저거 보여요? 금방? 여기 잘 봤어요? 여기서도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있어요. 이거 라이젠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이 게임이 최적화가 안 좋은 거야? 저만 라이젠 치고 잘 뽑는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QHD 풀업이잖아요? 이게 FHD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QHD에 풀업이잖아. 구름만 중간 옵션 넣고 나머지 풀업인데 글카 로드율이 100%에 안 붙어 있는 게 나는 신기하죠? 해상도 늘리겠습니다. QHD 풀업! 이걸 이기네? 일단은 롤 한판 해본 결과로는 실망이네요. 144방어도 안 되는 거 보고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간다는 롤조차 CPU 성능이 구려서 144방어가 안 되면 실망 그 자체야. 이거면 뭐 게임 최적화 탓을 못하죠? 그냥 CPU가 구린 거죠?